조금만 더 잡고 더 끌어가지고 더 많이 찍을 걸. 근데 사실 아내들은 보통 내조를 하잖아요. 근데 별로 티가 안 나죠.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싶었던 성품 그런 게 소원항호가 정확히 대본 안에 있어서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. 그동안 정말 뭐 사실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죠. 살인의 추억, 설국열차, 변호인, 밀정, 택시운전사. 예. 네. 그래서 사실은 더 의지하는 더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두 분 때문에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만났는데 예전에 만난 오빠? 동생? 뭐 이런 느낌? 그래서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화합이 너무 잘 이게 잘 맞으니까 그냥 잘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빨리 넘어가서 아 이게 과연 맞는 건가? 그 정도로. 그래서 예, 끝나고 나니까 지금 막 약간 안타깝기도 해요. 조금만 더 잡고 더 끌어가지고 더 많이 찍을 걸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. 예, 예. 그리고 사실은 부석사라는 곳은 제가 처음 가서 첫 장면 찍는데 사실 그 장면 찍기 전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. 어떤 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근데 딱 부석사에서 바라보는 그 배경? 네, 그 배경이 그대로 저 먼저 꿈에 꿨어요. 그러면서 저의 제목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꿈을 꿨다고. 그래서 첫 장면 찍는데 거기 딱 서서 바라보는 그 배경이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웠나? 그 풍광이 너무 네네네. 아름답죠. 네, 그래서 그게 미리 접했던 것 같아요. 그 꿈에서 미리...